우리 여기 미국에서 오신 신랑님 나오셨나요? 어때요? 어때? 어젯밤에 굿 괜찮죠? 아, 다행이네요. 그 왜 헛구역질이 나냐 하면요, 평상시에 과식을 많이 하면 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늘어나 있기 때문에 또 과식합니다. 그걸 채우려고.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면 우리 기관, 인체 기관의 모든 장기들이 전부 제자리로 복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휴식과 함께 회복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늘어난 위를 위로 올려주느라고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면서 늘어졌던 위가 계속 제자리로 찾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헛구역질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나눠야 되는데 불쌍해서 어제 죽물을 좀 먹였거든요. 너무 고생할까 봐. 뭐가 들어가면 이 복구하는 걸 좀 멈추어요. 그래서 그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호전 반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딜만 하면 견디는 게 훨씬 낫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넣어서 이제 제자리로 복구하는 일이 일단 멈추고 편안해졌잖아요. 이렇게 항상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음식량을 줄여가면서 위를 자꾸 줄여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위장을 줄이세요. 여러분 대부분 위가 늘어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위가 많이 늘어났나? 위에 염증이 있나? 궤양이 있나? 위산이 많이 나오나? 이것은요, 금식을 해보면 위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속이 쓰려요. 그리고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와요. 그리고 하수가 된 사람들은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형제님은 지금 7날 굶었나요? 6날 굶었나요? 한계 없는 7날. 위장은 이번에 완전히 회복되겠어요. 위궤양이나 위염이나 있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때그때 흰죽을 먹이거나 숟가락 올리브 기름을 먹이거나 하면서 위를 이제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금식을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세포들은 한 3일만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해요. 이런 것을 약으로 다스려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식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고 소화 안 되고 위가 아프고 두부룩하고 이런 분들은 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식을 시켜놓으면 상당히 긴장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권이고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요. 뭐 밥 안 먹어서 억울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배대를 비우고 어디 밖에 외국이나 바깥으로 세미나 나갈 때는 우리 그 봉사자들 보고 환자 아무도 금식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냥 밥을 먹이면 아무 문제 안 나타납니다. 그냥 이거는 점점 체질이 바뀌어져 가면서 몸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밥을 그냥 먹이는 게 제일 환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주는 밥, 약간 소식으로 밥을 먹고 지내면 이런 호전 반응들이 잘 안 와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면 호전 반응이 빨리 오는데 금식을 하면은 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최대한 금식보다는 과일식을 그냥 시켜놓으면 약간 무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시켜놓으면 몸 전체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두통이 온다, 어디가 아프다, 뭐 토한다, 싼다, 뭐 별별 이 몸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혹시 화장실에 가서 설사 안 하나요? 없었습니까? 이제 이 장에 숙변이나 이런 노폐물이 많이 고여있는 사람들, 저 한 일주일 정도 진짜 물금식 이번에 대단한 거 했어요. 저 일주일씩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요, 몸 안에 있는 이 몸을 해하는 충도 다 빠져나가요.
내가 몸 구석구석에 불편함, 몸을 몸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런 불편함들은 싹 사라져요. 굉장히 지금 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거 식욕을 억제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이럴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아무런 거 안 나타나요. 그냥 아주 건강한 사람은 구역질도 안 하고 통증도 안 오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몸에 아팠던 부위가 문제가 일어나,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식은 함부로 시키면 그때그때 대처를 못 해주면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지금 과일식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저기 마산댁도 금식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았어요. 저분은 진짜 이쁘게 잘하시는지. 금식 며칠 했어요? 이틀 했어요. 처음에 왔어요. 저 마산 말씨가 참 귀엽지요. 저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그 말씨가 비슷합니다. 서부 경남의 말씨들이 좀 비슷한데 저분은 특별히 귀엽게 말을 하시네요. 어쨌든 이틀을 금식했고 이제 과일식 들어갑니까? 어제부터 과일식 아주 잘하고 계신데 저분은 오셔가지고 네, 뭐든지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저 길에서 만났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여기 데리고 올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좋습니다. 마음이 아주 얼마나 예쁘게 열려있는지 참 좋아요.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옆에 사람에게 행복감을 주는 일을 하고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분은 내경색으로 오신 분. 막힌 혈관이 열리려면 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체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은 굶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 지금 해보는 중인데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막힌 혈관, 막힌 기관이 금식할 때 이게 다 이걸 청소해서 이 막힌 걸 뚫어줘요. 금식할 때 어떤 현상이냐면 여러분이 싱크대에 그릇 씻고 뭐 씻고 뭐 씻고 해가지고 거기 뭐 끈적끈적한 기름기나 더러운 것들이 싱크대 호수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10년 20년 30년 계속 내려가다 보면 그 싱크대 관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래 손을 넣을 수 있다면 거기에 아주 거기 노폐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관이 이렇게 좁아졌고 거기에 좁아진 이유는 계속 더러운 물이 내려가면서 그 오물이 거기 붙어서 그래요. 10년, 20년, 30년 써다가 보면 이게 이제 막히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막힌 관을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차서 이게 좁아지면 순환에 좀 장애가 오겠지만 이게 이제 피가 끈적끈적하고 엉킨 피, 이제 고기를 먹는다, 과식한다 이렇게 엉키면 이게 엉킨 이런 혈전 이런 것들이 혈관을 따라 지나가다가 이게 이제 막히죠. 그 막혀서 오는 게 심장협심증이나 또 심장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중풍이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피를 혈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면요 혈전약 안 먹어도 돼요. 뭐 심장협심증이나 뇌경색에 고혈압에 주는 이런 약이 거의 다 피를 묽게 하고 이 혈관을 조금 확장시켜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이런 약을 안 먹어도 혈관벽에 노폐물이 청소되니까 혈관이 넓어지죠. 그리고 피가 묽어지고 맑아지니까 혈전약 이런 아스피린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며칠씩 이렇게 과일식 금식을 이렇게 해주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뚫리고 넓어져서 순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막혀있는 부분은 이 굳어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한 3, 4일만 가도 이게 딱 뚫려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게 한 달, 두 달 가야 뚫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더디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사분이 이 의사를 누구라 하면 알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혈관들이 많이 막혀서 뇌경색이 여러 군데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장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고 마비도 오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음식 소화도 안 되고 이런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뇌혈관이 여러 군데가 막혀 있으니까 몸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인이 간호사고 남편이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거는 병원에 가서 고치는 병이 아니고 배달수양원으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여사가 거기 가서 무슨 병을 고치냐고 예,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의사가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지 무슨 그런 수양원에 가가지고 이런 병이 났냐고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 그 배달수양원에 가서 안 고치고 이대로 있으면 나는 모릅니다 이제 아버지 나 안 돌봐드린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배달수양원에 쫓겨왔어요 부인하고 같이 근데 와서 그분이 예, 몸이 야해요. 이 당뇨 합병증 오래오래 앓았기 때문에 당도 심하고 약을 너무 여러 가지를 먹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요 혈관이 막히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 자리에 전부 정상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 기능이 안 되는 그 일을 약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면 그 안 되는 부분에 전부 약을 처방해 주죠.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 뭐 진통제를 준다든지 소변이 안 나온다, 이뇨제를 준다든지 뭔가 안 되는 그걸 약을 줘가지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10대까지나 돼요. 그걸 다 먹어도 점점 나빠지니까 또 가면 또 약 하나 또 가면 또 약 하나 그러니까 약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로 당뇨 합병증이 뭐 그렇습니다 이게요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아주 모세혈관 같은 이런데 이제 막히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마비가 오잖아요 그걸 마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막힌 걸 피를 좀 묽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주는 약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이나 과일식을 적용을 시키면 몸이 구석구석 막혀있는 걸 이거 전부 뚫어내는 작업을 해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치료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과일식을 시켰습니다. 과일식을 며칠을 시키고 식사를 아주 소식으로 하니까 혈당이 올라가던 것이 딱 멈추고 혈당 조절이 되죠. 그럼 인슐린 당뇨에 관한 약은 안 써도 돼요. 그리고 피가 묽어지니까 이제 피를 묽게 하는 혈전약이나 이런 것도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약을 끊는 것이에요. 무조건 뭐 그 배달에 가면 약도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데 너는 가서 꼭 먹어야 된다 이러고 보내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을 아무나 끊는 게 아니고 끊어도 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끊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 끊어서 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자는 약을 점점 끊으면서 나중에 몸 상태에 따라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약들, 특히 당뇨병, 합병증에 먹는 이런 약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씩, 3일씩 금식이나 과일식 해줄 때 이건 전부 해결이 스스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약을 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식을 시킬 때 아주 소식으로 회복식을 시켜서 정상 식사를 하더라도 평상시 집에서 먹는 그런 양의 그런 질의 음식을 다시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이래저래 좋아졌는데 이것도 저것도 좋아졌는데 집에 가서 그 옛날에 먹던 거 옛날 생활 그대로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다시 재발돼 버려. 지난번에 그 파킨슨 환자 와가지고 와서 한 2주 있는 동안에 그냥 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삐딱하던 사람이 정상으로 돼가지고 신발 신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옛날식에 딱 돌아가니까 토로 아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불치도 완치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몸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 관리를 잘못하면 몸은 또 망가져서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서 몸이 살아나서 회복이 됐지만 다시 몸 관리를 잘못하면 또다시 나빠지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병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로 건강과 병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라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내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잉태하고 죄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인간들입니다. 그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아버지 조상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는 복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연 그대로 살다 죽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구원을 보내주신 구원을 안 받아들여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를 창조하실 때에 사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영생하게 돼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보니까 병도 생기고 죽음도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네가 죄 짓게 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책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약에 저 인간이 속아서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범죄한 자의 자리에 서서 죄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사람 창조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 인류의 구원은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미리 준비된 구원이라. 그런데 우리 지구의 구원이 복음이 왔지요.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거절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그들이 나중에 멸망을 다 당하나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체 안에도 어떤 잘못된 상황에서 우리 몸이 병이 생기든지 사고로 만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때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든지 어떤 질병이 온다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다 몸 안에 세워놨어요. 와,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이 찢어졌다, 뼈가 부러졌다 이럴 때에 찢어진 그 자리에서 치료제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자들이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쫙 비었다. 그러면은 그 비어진 그 손가락을 이렇게 붙여서, 뭐 심하면 기워야 되겠죠? 이걸 제자리 붙여만 오면 거기에서 자연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아물어버려요. 그리 돼요, 안 그래요? 아물어버려요. 뼈가 부러졌다. 뼈도 붙을까요? 뼈도 저절로 붙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어릴 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풀을 베오면 이 작두라는 게 있어요. 풀 쓰는 거. 거기다가 풀을 한 점 넣고 푹 썰고 또 풀 한 점 넣고 푹 썰고 이러면서 소 죽을 끓여줍니다. 소 염물을 만들어주지요. 근데 제가 옆에 놀다가 보니까 이 아저씨가요. 이 풀하고 같이 손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 손가락, 풀을 쥐고 들어가는 게 손가락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손가락이 쫙 눅 잘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쫙 내려가. 그게 손가락이 한 동아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풀 속에서 옛날이니까 그렇죠. 옛날 이런 거 병원에 안 가거든요. 풀 속에서 손가락 그걸 찾아가지고 이 털어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이 털고 와가지고 이건 나 좀 이거 좀 천으로 이 감아달라고. 그러니까 또 뭐 가재나 있겠습니까? 뭐 이딴 헌금 같은 거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 둘둘둘둘둘둘 말아서 붙여놨어요. 어떻게 돼서 염증 생겼을까요? 염증도 안 생겨. 그래가지고 며칠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붙었어. 붙었는데 이게 제대로 제자리 붙이지 않아가지고 빼딱하게 붙었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손가락 보면 항상 빼딱하게 끝에 가요. 잘라진 자리에서. 이게 뭡니까? 몸 자체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 우리 몸에 어떤 고장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병균이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나가서 싸우고 처리하고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찢어졌다 할 때에 그 찢어진 자리는 적극적으로 치료자가 나와서 자연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 깁었다.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 치료를 받았지만 의사가 수술하고 기부놨다고 해서 의사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의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돕는 손길입니다. 이거 있으면 잘라줘야 되고 이거 부러졌으면 붙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때 요즘처럼 돼서 막 얼마나 놀래서 그냥 병원에 쫓아갔을 거라. 그럼 병원에서 이거 붙일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에 치료제를 줬었든지 아니면 이거 들고 갔으면 제자리에 이걸 수술을 시술을 해가지고 딱 붙여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러진 것을 붙여주고 잘못된 것은 뭐 드러내고 끼워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리에 붙도록 아물어지도록 자연 회복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 몸속에 넣어주신 그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는 환자 병을 낫도록 돕는 봉사자고요.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몸이 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서 몸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의사한테 가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진 대부분의 병은 의사한테 가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자꾸 약만 갖다 주니까. 그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될 환자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와야 돼요. 저도 환자들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경우에 병원에 가니까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쓸까요? 수술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수술은 하되 항암제는 쓰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위험합니다. 왜? 퍼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의사들이 수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다면 항암제 들어가야 돼요. 왜? 지금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전이가 안 됐을 때는 암만 딱 잘라내고 완벽하게 수술됐으면 이런 곳에 와서 몸 자연치유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몸에게 갖춰줘야 돼. 그러니까 몸이 자연치유력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는 이 교육이 분명히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진단 받으면 무조건 그냥 의사가 훌륭하긴 하지만 무조건 따라해서 해결 안 될 부분 많습니다. 보세요. 병원의 의사가 암 잘라내고 항암제 해라 했다. 또 했다. 또 했다. 이제 뭐 한 달 후에 오세요. 3개월 후에 오세요. 체크하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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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3년 지나고 암이 싹 퍼졌다. 뭐 의사가 퍼졌네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셨던 분이 그러잖아요. 위암 수술을 잘하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만 해라 해서 계속 3년을 체크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보니까 간에 암이 싹 다 퍼졌대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가 괜찮다 괜찮다 해서 체크만 하면 된다 해서 확인만 받고 3년을 기분 좋게 그냥 그대로 일상생활 그대로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다 나았다고 살았는데 3년 후에 가니까 간에 암이 샥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안 되는 상황. 이 사람이 면봉이 왔다 그러잖아. 머리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당신이 3개월 전까지만 검사받을 때 괜찮다 했지 않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암이 다 퍼져 있냐고. 그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사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몸 관리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 생활 연속하면 또 생기지. 그게 왜 안 생기겠어요? 건강한 몸에도 암이 생겨갖고 수술했는데 잘라냈다고 다음에 암 안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 더 잘 생기지요. 훨씬 더 잘 생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환우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운동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각,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다시 살아야지. 옛날 생활 그대로 살면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인생도 회복 안 되고 건강도 회복 안 됩니다. 인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말 여러 곳에서 이 바르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교육해서 사람들이 자기 몸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가정에 가서 배운 대로 실천만 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로만 고쳐주면 다시 회복하고 재발 안 해요.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생활, 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먹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몰라서 못 찾아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바르게 먹고 바르게 자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그걸 배워서 잘못 살아온 삶을, 생활 습관을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하나 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 회복이 일어나는 반응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바르다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큼 사는 길, 바른 길을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신앙을 상식을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침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병으로 고통하다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바르다는 것, 옳은 것, 진리, 생명의 길, 회복의 길, 영생의 길, 행복의 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의 회복에 이를 자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병들어가던 몸도 부활해서 회복한단 말이에요. 병세포가 죽고 정상세포가 부활하고 재생해서 건강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람이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우리 인간 창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의 인체 기관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답을 다 몸 안에 넣어놓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 때를 대비해서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창조를 하셨다. 야, 그런데 죄인이 잘못 살아서 죽게 되는 죄값은 누가 처리하고 받고 해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걸 처리하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책임지기로 하고 창조하셨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스트레칭하면서 마지막에 부른 노래를 들었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o smile, smile, smile. 그런데 진짜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스마일이 되나요? 어? 진짜 됐나요? 아니면 노래만 부르고 또 걱정하고 앉아있나요? 주로 그리 안 하나요? 근데 걱정을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또부터 또부터 걱정 벗어 던지고 나면 또 달라더라. 돌아서면 또 걱정. 아이고 이 병이 나을까 나을까 저 영감이 어떻게 될까 말까 늘 걱정거리를 쥐고 다니는 거예요. 벗어서 아무 때나 버리면 또 들어옵니다.
어디다가 벗어던지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너는 가지고 있지 말고 버리라. 예수님께 맡겨야 다시 안 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셔서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 염려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 그런 분이 이 땅에 진짜 오셨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제 제가 저 마산대 갔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믿고 교회 오세요 하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그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요?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죽음까지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걱정, 근심, 죽음까지도 갖다 맡기면 그분이 다 해결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거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맡겨버리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 질병 문제, 고통, 불행 문제, 영원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 나에게 가져오느라 내가 네 거 다 가지고 고통당하고 질고까지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 진짜 죽으셨나요? 죄가 죽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 죄가 없으면 죽음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공격에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예. 그런데 그분이 왜 죽습니까? 내가 맡겨서 그분에게 드려버린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죄의 저주를 받고 고통당하고 죽어야 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인간은 조상으로부터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죽게 안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죽으시려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여러분이 말씀 배웠지만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거예요. 왜 이 질문이 나왔느냐 하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그러고 불신자들 누구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듯이 옛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다, 어려움이 당했다,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불치병 아닙니까? 중풍병자, 불치병 환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불치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제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너희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아셨어요. 이것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자기의 죄로 인함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든지 살아가면서 맹인이 됐든지 이게 유전성이든지 생활로 왔든지 간에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병이 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병으로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들을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신라 모셔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씻고 오니까 눈이 밝아졌지요. 사실 예수님은 신라 못에 뭐 진흙 발라가지고 이겨가서 씻고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진흙에 무슨 치료제가 있다, 치매 치료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치료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치료자와 치료받을 환자의 사이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침, 아무것도 아닌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줍니다. 뭘 시키려고요? 환자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순종할 끌이를 만들어줬어요. 씻고 오니까 눈이 뜨였잖아요. 그것은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이미 허락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이겨서 신라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할 때는 이미 씻고 오면 치료가 된다는 치료의 허락을 주시고 네가 이걸 얻기 위해서 네가 순종해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교훈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건강 누리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교육은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시면 똑똑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배워서 들은 것을 마음에 받아 새겨서 여러분 안에서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요단 강물이 치료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명령했고 나만 장군은 결국은 7번 씻는 순종을 했다. 7번 씻었을 때 어떻게 됐지요? 어린 아이처럼 새살이 다도다 났다. 요단 강물이 치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환자에게 전달됐고 환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했다. 거기에 회복이 왔다. 이것은요 병이 낫는 원리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원리도 똑같은 법칙에 있습니다. 남한 장군의 문둥병 치료는 거듭나는 얘기면서 병 낫는 얘기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거듭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몸도 따라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 죄고 왜
불신이 불순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불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이것이 죄고 죽음이었다면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옵니다.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법칙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그분의 법에 따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회복을 받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 법칙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전환점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회복하고 우리의 영생도 회복할 뿐 아니라 병든 몸도 회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연수만큼 누리고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받아 담아서 이 말씀이 마음에 이미 들어왔다면 저러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세계를 없는 공간에 있게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말씀에서 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이 길을 여러분이 꼭 찾고 그 길을 보고 집으로 가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정말 변화시키는 능력에 따라서 참 신앙의 길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